헤맨스님도 이거를 보면 되게 아 맛있겠다 하실 거야. 제가 이거는 일본 카레 전문점을 하는 일본인에게 직접 사사가 쓴 레시피입니다. 제가 요리 유튜브를 시작할 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니기 아리가또, 돈돈이 아리가또. 소고기 일단 필요합니다. 소고기 카레예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런 민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잘게 썰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식감이 있게 둘 다 한번 훌륭해서 사용해 볼게요. 민지로 하는 게 쉬워요. 민지도 일본말 아닌가? 카레는 고형 카레가 더 맛있죠? 근데 카레 가루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재료 간단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예, 양파 한 개, 토마토 캔 이거 홀 있어요. 마트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터 두 조각 정도 넣을게요. 우스터는 서양식 간장이죠. 네, 이거 없으면 간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킨 스톡이 필요합니다. 치킨 스톡 대신 저는 홀이 들어가니까 비프랑 만나니까 쌍비프. 쌍비프도 옳지. 그리고 후추 조금 털어서 넣을 거고 소고기 볶을 때 맛술 조금 사용해볼게요. 토핑 대파 지금 잘게 썰어놨어요. 마늘 토핑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빼도 되는 것들. 이거는 겹치니까 생각보다 재료 간단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불을 올리고 버터를 두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자, 양파 한 개를 다 넣어줄게요. 어느 정도 색이 나면 그때 소고기를 조금 볶아줄게요. 같이 불을 올리고 버터에다가 고기 볶으니까 맛있다. 벌써 맛있다. 버터랑 소고기랑은 진짜 참 잘 어울리지? 그니까 거기에 양파 다 잘 어울리는 것들이. 맛술 있으면은 조금 같이 넣어주면 좋죠? 없으면은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은 생강술 안 써요? 자부심이었잖아. 보통의 식재료를 좀 쓰고 싶었어. 그러면서 비프스터 꺼내는지. 비프스터 얼마나 쓴다고. 이제 이렇게 토마토 홀 한 개 다 넣어줄게. 오. 그 덩어리 진 토마토 홀을 깨주면서 넣어줍니다. 이 카레의 농도나 간이나 이런 거는 그 조미료에 따라 달라지니까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모든 일이 다? 이 고형 카레를 같이 넣고 좀 풀어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렸으면은 뚜껑을 닫고 2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열어볼게요. 간을 한번 보고 간을 조금만 할게요. 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자, 이게 중간중간에 앉아주면 탈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물을 한 100ml 정도 추가했거든요. 좀 더 꾸덕한 거 원하시면은 추가 안 하셔도 되고 약간 국물처럼 먹는 일본식 카레를 저는 선호를 해서 제가 일본 카레 먹어보고 반해서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 심심해 보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양적으로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브로콜리, 애호박, 감자, 당근, 파프리카 이런 거 더 추가해서 이쁘게 만들어 먹으시면 더 좋겠죠. 가성비 있고 간단한 카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담아볼게요. 고기 반, 국물 반이지. 대파가 들어가면은 아주 맛있겠더라고요. 계란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우린 두 명이니까 싸우지 않게. 오늘은 클라우드 유튜버 참 잘 쓰고 있어요. 내 마늘 그렇게 좋아하는데 마늘 후라이크는 뭐 그냥 그래. 역시나. 토핑으로는 계란, 뭐 대파, 마늘 후레이크, 돈가스 이 정도 감자부럽게도 맛있고. 그러니까 뭔가 튀김류는 다 잘 어울리는 거 야, 뭐 이렇게 금방금방 사라지냐? 민망하게? 얼마나 덮어라. 귀찮으니까 잘 닦고. 이런 말이 있지? 한국 여자가 바람 나면 곰탕을 끓이고 일본 여자가 바람이 나면 카레를 끓인다. 그만큼 영양 만점이고 보관이 용이하고 대용량으로 끓여놓고 뭐 실제 카레 양이 한 4인분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 4인분 했어. 그 중에 우리가 지금 3인분 먹는 거 같아. 그런 건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구구르 큰이요. 달려볼까? 비움으로서 보이는 것들. 다음 나의 밥. 그게 해민스님 책 이름이지? 어, 맞아. 해민스님도 이거를 보면 되게 아 맛있겠다 하실 거야. 아, 이거 진짜 고기 카레 진짜 최고다. 야, 소주 먹을 걸 배부다. 맥주 때문에? 어, 아 이런 거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맥주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맥주랑 잘 어울리니까. 맞아. 저 그러다가 고민했어. 소주도 먹을까? 아, 이건 소주는 아니야. 아, 궁합이 아니지?